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소개할 곡은 베토벤이 20살에 작곡한 변주곡입니다. 이 변주곡은 스위스의 민요인 드루슬리와 바벨리를 가지고 작곡이 되었는데요. 이 민요는 흔히 우리가 고전 작품에서 볼수 있는 짝수 구조의 프레이즈가 아닌 3 더하기 3 더하기 5의 홀수 구조의 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베토벤의 변주곡에서도 주제와 6개의 변주 모두 이러한 프레이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민요는 7개의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베토벤은 이 7개의 가사에 맞게 주제와 6개의 변주곡을 작곡을 하였어요. 그럼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? 이 가사의 내용은 두루슬리와 바벨리를 소개하는 내용인데요.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베토벤은 여기에 포르타토와 스타카티시모의 아티큘레이션을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요. 그래서 연주할 때도 이두 개의 아티큘레이션의 길이를 구분해서 연주해야 합니다. 다음은 첫 번째 변주입니다. 1변주의 내용은 두루슬리가 바벨리 아버지에게 가서 청혼을 요청하는 내용이에요. 어떤가요? 같은 내용이 두번 반복하고 있어요. 마치 두루슬리가 바벨리 아버지에게 거듭 청혼하는 것 같지 않나요? 이 부분도 악보에 보면 두음 슬로와 스타카토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. 이 부분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세요. 그 다음 변주입니다. 네, 왼손에 붓점 리듬이 들리시나요? 여기에 맞는 가사는 브루슬리가 군대에 간다는 내용이에요. 이 왼손에 붓점 리듬에서 군대의 장면이 연상되시나요? 박에 맞춰서 빨라지지 않게 힘차게 왼손을 연주해 주세요. 그 다음 변주입니다. 네, 단조예요. 슬픈 장면이 연상되시죠? 바로 바벨리가 군대에 가는 두루슬리의 소식을 들고 슬퍼하는 장면이에요. 레가토. 표현된 아티큘레이션과 이 단조로 쓰여진 이 분위기를 잘 조합하셔서 연주해 주세요. 그 다음 제4변주에서는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데요. 왼손에 새김따옴표, 오른손에 옥타브로 된 선율이 이렇게 나타납니다. 네, 이 장면은 두루슬리가 당당하게 바벨리에게 자기가 무사히 잘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 장면입니다. 다섯 번째 변주입니다. 이 부분은 왼손과 오른손이 대등하게 선율이 흘러가는데요. 두루슬리가 바벨리에게 다시 한번 부드러운 어투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 장면입니다. 왼손과 오른손의 선율이 같이 잘 흘러가도록 노래하면서 연주해 주세요. 마지막 6변주는 앞선 변주 중에서 가장 화려한데요. 옥타브의 선율, 그리고 넓은 음역대를 아우르는 음계, 그리고 포르테 피아노의 샘여림의 대조가 합쳐져서 화려한 분위기를 만듭니다. 이 부분의 가사는 두루슬리가 자연과 우주에 자신의 사랑을 빗대서 다시 한번 바벨리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내용입니다. 베토벤의 변주곡을 연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. 첫 번째는 3 더하기 3 더하기 5의 프레이즈 구조를 기억하시고, 두 번째는
가사의 내용에 맞게 주제와 변주를 표현하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템포인데요. 템포를 살펴보면 안단테 콘 모토라고 되어 있어요. 안단테는 보통 느리게 라고 연주를 많이 하지만 이 곡은 콘 모토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가지고 활발하게 연주해 주셔야 돼요.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재미있는 연주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